여기저기 뭔가 비자를 잘줄것 같은 나라들을 다 써본 것 같아요. 비자 백기는 연봉 협상이 정말. 토종 100%. 네, 토종이에요. 토종. 오, 대단, 여행을 많이 대단. 갔을 뿐. 독일 디셀도르프라는 도시에서 지금 게임 회사에서 웹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대건이라고 하고요. 원래 학생 때부터 좀 여행, 혼자 배낭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, 막연한 해외 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도 있었고, 처음 회사 다닐 때도 관심은 있었어요. 근데 그때는 제가 뭔가 모든 걸다 정리하고 해외로 막 뜨기에는 이게 좀 정착금이라든가 비용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싶어서 좀 그때부터 한 1, 2년은 좀 벌어서 모아야 어딜 뜰수 있겠구나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 1,000만 원 정도 모아놓자. 최소 1,000에서 1,500? 이 정도 모아놓자 했는데 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그걸 채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2년이 다 채워지는 순간, 좀, 그때는, 실질적으로 좀더 전투적으로 뭔가 해외 취업에 대해 좀 알아보게 했었죠. 저 같은 경우에는, 링크드인 같은 걸로 좀 많이 훑어보고, 회사 사이트, 채용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는 게 정확하긴 해요. 여기저기 뭔가 비자를 잘줄것 같은 나라들을 다 써본 것 같아요. 아, 그냥 미국은 다. 사실 네. 이게 진짜 연락이 안 오거든요. 혹시 몇 그래서 군데 쓰셨어요? 기억 안 나는데 수십 군데 되는 것 같아요. 아, 100개는 아니네요. 그중에 100개까지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연락 온 거는 한두 군데? 오,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유 회사인가요? 네. 그 중에 아. 하나가 유일하게 끝까지 잘된 케이스고 나머지는 뭐 아쉽게도 다 이제 처음에 뭐 전화 약속 잡고 뭐 이런 거 연락 오는 거는 보통 HR에서 리크루터들이 연락 오는데 이거는 사실 인터뷰라기보다는 좀 하이어링 하는 차원에서 지원자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을 때뭐좀더 궁금한 거좀 체크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들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뭐 회사 소개를 좀더 해주고 복지 같은 거 설명해주면서 약간 좀 홍보하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지원자한테 뭔가 확신을 주고 네 마음을 사로잡게끔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라 이걸 스크리닝 콜이라고 좀 많이 불러요. 그거를 한번 하고 이제 괜찮으면은 그 해당 팀한테 알려줘서 진짜 찐 인터뷰죠. 진짜 인터뷰를 그때 이제 잡아주고 실무진이랑 바로 이렇게 면접 인터뷰 보는 식이 있고 아니면은 바로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. 과제를 먼저 통과하셔야 그 다음에 인터뷰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고 과제에 대해서 또한번 인터뷰가 더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아마 네, 저 이거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? 다 스카이프로 했고 과제 할때저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그래픽 비주얼 베이스다 보니까 템플릿 작업이 많았고 좀 이미지들 이제 웹페이지 같은 거 프로모션 페이지 작업을 하는데 당황했던 거는 여기서 그 웹페이지를 실제로 만들고 마크업까지 하는 태스크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제가 좀손 놓은 지좀 돼가지고 많이 까먹고 시작해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금방 또 그게 또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금방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금방 구글링 하면은 또 나오고 그리고 어차피 디자이너 입장에서 뭐 엄청난 걸 요구했던 게 아니라서 일단 뭔가 CSS까지만으로 일단 겉으로 봤을 때 크게 이상하지 않으면은 괜찮겠거니 해서 그리고 좀 부수적으로 스크롤링이라던가 좀더 추가하고 싶은 그런 인터랙션들은 그냥 직접 구글에서 찾아보고 그냥 복붙한 것 같아요. 스크리닝 하고 팀이랑 인터뷰를 보고 과제 나오고 과제 제출한 다음에 이제 팀이랑 그 과제 가지고 리뷰하고 그랬어요. 오래 걸렸네요. 실제로 엄청 길었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
그 팀이랑 인터뷰하고 한 3주 넘게 또 소식이 없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제가 그 스크리닝 콜을 8월에 했다고 했잖아요. 네. 8월에 하고 제가 여행 갔다 돌아와서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9월에 인터뷰를 잡아서 봤는데 3주 넘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. 아. 그때 제가 실제로 좀 준비도 좀 부족했고 못하게 했었어요. 제가 영어가 그렇게 유창한 게 아니라서 아 망했구나 하면서 연락 안 오니까 떨어졌네. 또 그러고 있다가 잊을만 하면 이제 또 연락 와가지고 우리 이제 테크니컬 어사이먼트 줄 거다. 그래가지고 그거는 2주였거든요. 2주 동안 과제해서 보낸 게 10월 말이 마지막 주예요. 11월. 아. 그 11월 그리고 한 11월 말쯤에 그 테스트 가지고 리뷰하는 인터뷰를 가졌었고 그러고 이제 합격했다는 거는 되게 빨리 알려주더라고요. 하루 이틀 만에 알려줬는데 그 뒤에 이제 진짜 백이는 연봉 협상이 정말 아. 오 알려주세요. 궁금해요. 테스트보다 테스트 못지않게 힘든 시간이었고 결국 그래서 사인한 거는 12월? 아 협상이 오래 걸리셨구나.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걸렸던 게 그냥 혼자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왜냐면은 다른 데가 더 된 것도 아니었고 여러 회사를 재보는 게 아니었고 저는 그냥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. 그 회사가 나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같은 업계에서 계속 일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 되게 좋아서 아마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더 많이 다양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전에 좀 지역별 업계별 정보를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디자이너는 정보가 더 없었어요. 그리고 더군다나 실제로 개발하는 팀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픽 기반의 디자이너라서 정보가 더 많이 없기도 했고 독일은 제가 알기로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을 기준으로 쓴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계약이 이제 퍼마넌트 컨트랙트로 되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사람을 자르기 힘들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서로 그 선택할 시간을 주는 것 약간 네, 그 뭔가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물론 프로베이션도 있고 한데 하루 일단 패턴이 보통 8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제 회사에 걸어가거든요. 한 8시 45분?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한 그렇게 가면은 5시나 5시 전에 조금 빨리 나와서 퇴근하는 편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근무 시간이 그 40시간만 채우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10시에 가면은 뭐 6시까지 하거나 아니면은 그날은 조금 덜 하고 다른 날 좀 더 해도 되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코어 타임만 좀 지키면 되는 것 같아요. 10시에서 4시 사이에는 좀 미팅도 많이 잡히고 하니까 그 시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어떻게 주 40시간 잘 채워서 일하면은 상관없는 것 같고 야근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. 하루 그렇게 늦게 일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날 좀 덜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정말 야근을 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막 그렇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좀 수당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고 들었고 지금 왜냐면 저희 팀이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웨덴에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뭐 캐나다 중국 막 이렇게 좀 다 흩어져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총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국적이 한 22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총 국적이 정말 다양하네요. 되게 다양한데 네 아무래도 저희 대부분 인력이 스웨덴에 있다 보니까 영어로 거의 스카이프를 계속 쓰게 되는데 일단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약간 딱 그 초중고에서 배웠다 정도 그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말할 때 오류가 있어도 그냥 막 던지는 편인 것 같아서 토종 100% 네 토종이 토종 오 여행을 대단. 많이 갔을 뿐
대단하시네요, 진짜. 현재로서는 되게 난이도가 낮은 태스크들이라서, 그리고 그전 회사에서 했던 일이랑 많이 비슷해가지고, 그런 걸로 조금씩, 그런 게 적응하는 데 조금씩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좀 개발단으로 넘어가고,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. 실제로 요즘은 채용 공고를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, HTML, CSS, 더 나아가서 자바스크립트까지 약간 요구하는 것 같아요. 좀더 심하면은 리액트까지 얘기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. 근데 사실 요점은 그거를 와서 실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, 팀에서 소통할 때 서로 약간 알아들을 수 있냐, 없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.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, 조금이라도 그 지식이 있었던 게, 실제로 일하면서 좀몇번 써먹어 보려고 써보기도 했었고, 이게 웹사이트 전체를 구축할 일은 없지만, 제가 추가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다면, 직접 CSS로 쓴 다음에, 개발자랑 보여줘서 같이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고, 실제로 그렇게 적용할 때좀 뿌듯한 것 같아요, 저 같은 경우인지도 모르겠는데, 최근에는 많은 디자인 툴들이 그런 간단한 프로토타이핑 애니메이션도 다 지원을 해주고, 인스펙터 같은 걸로 실제 옮겨질 코드로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게 많기 때문에, 진입 장벽이 요즘은 많이 낮아지지 맞아요. 않았나 싶어요. 그 같은 업계에서 뭔가 알아봐주고 연락 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, 이번에 해본 경험으로서는. 왜냐면은 여기저기 다 써봤지만은, 동종업계가 아니면은 정말 연락이 하나도 안 왔었거든요, 저 같은 경우에는. 그좀 너무 지금 제 백그라운드에서 많이 벗어난 곳을, 지원하려고 하면은 뭔가 그거에 상응하는, 뭔가, 제 포트폴리오로 뭔가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다거나, 그런 걸좀 느꼈고요.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, 여기서는 절대 너무 스스로를 깎고 굽히거나 말을 아끼게 되면, 말을 아끼고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하는 게더 마이너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서, 뭔가 해외 잡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는 약간 스스로 좀 뻔뻔스럽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을 많이 갖고 여기저기 찔러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, 이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, 실패도 해보고, 그러면서 인터뷰도 계속 떨어지면서 많이 느는 것 같아요. 일단은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좀 생각하셔도,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링크드인이랑 슬랙 채널에 아이디를 남겨놓을 테니,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수많은 개발자들을 구하고 있으니, 꼭, 채용 공고 보시고 꼭 많은 지원을, 시뿔뿔 아니에요? 대부분 시뿔뿔이긴 한데, 제가 풀스택 디벨로퍼 공고를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그쪽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꼭 대근님과 같은 직장 동료가 되시는 한 분을 찾아가시기를, 네, 저도 응원하고, 먼데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네,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,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들어가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